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도 종교죠. 다 종교입니다. 사람이 뭔가 마음을 내서 믿어버리면 종교화돼요. 정치도 다 종교화돼요. 연예인들도 다 종교화돼요. 연예인 아이돌들이 다 종교 교주입니다. 우리 오빠가 이거 쓰라 그러면 다 쓰는 거죠. 왠지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. 오빠들 머리에는 막 이렇게 후광도 보여요, 실제로. 이게요, 인간한테 이미 있는 거예요, 그런 종교적인 습성은. 그래서 뭐든지 그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. 확 믿어보려니까 뭐, 뭐 하나만 얼씬해라, 나 믿어버리겠다. 이해되세요? 막 사랑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어서 힘든 거죠. 누구 하나만 걸리면 거기다 내 사랑을 싹 퍼부어 줄 테니. 종교도 똑같아요. 이미 믿겠다는 그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. 하나만 걸려라. 그럼 그 교주들이 뭐만 해주면 돼요? 여기다가 그 믿음을 한번 투자해봐라 하는 그거 문만 열어주면 몰려옵니다. 그래서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. 그럼 거기에 맞게 행동해주면 돼요. 언행을 그렇게 해주고. 속이 어떻든 간에 해주면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.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. 그 현상을 냉정히 못 보시면 안 돼요. 이런 얘기를 냉정하게 하면 아, 너무 막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든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데 이게 리얼인데 이걸 부정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. 이게 리얼인데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종교나 진리는 없습니다. 불가능합니다. 진짜로 치료받고 싶으면 진실되게 그 병증을 잡을 수 있는 약을 써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한 신앙으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죠. 실제로 그 병이 고쳐질 만한 어떤 뭔가가 변수가 투입돼야 고쳐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진실에 이 자명한 것을 즐기세요. 그냥 진실에 항상 익숙해지시고 진실 아닌 것을 거부하는 이게 여러분 내면에 생기지 않으면 메타인지가 바로 잡히지 않아요. 똑똑해지지가 않아요. 메타인지가 똑똑해지려면 진실이 아닌 것을 엄청나게 거부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. 자명한 것을 환장하고 좋아해야 돼요. 요 정도 아니시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. 대학에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선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걸 악취 싫어하듯이 하라. 이 얘기는 두 개 다 진심이라는 거예요. 진심으로 좋아야 되고 자명한 게 자명하지 않은 게 진심으로 싫어야 돼요. 악취를 거짓으로 싫어한다 하지는 않잖아요. 진심으로 싫은 거지. 어떻게든 좋아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다죠. 찜찜한 거는 그래야 돼요. 도저히 찜찜한 거를 용납하기 힘들다. 이 마음이 되셔야 되고 자명한 거는 거부할 수가 없다가 돼야 돼요.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 메타인지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. 그 전에는요 되게 왜곡돼 있어요. 근데 이 왜곡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 큰 것부터 줄여나가시자 이거죠. 큰 돌멩이 치우고 나면 또 작은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치운다 이건 어려운 얘기고 큰 거라도 드러내고 나면 여러분 정신이 아주 건강해지고 시원해집니다. 쓸데없는 거에 휘둘리질 않아요. 상대방이 아 하면 저게 뭔 속에서 하는 소리인지 알아요. 아, 뭔 욕심 때문에, 뭔 편견 때문에 저 말하는구나. 이미 상황을 아니까 이쪽이 이미 이제 갑이 되는 거죠. 상황을 파악한 쪽이 갑이죠. 이제 맞춰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. 뭔 상황인지는 알았으니까. 모르면 끌려가요. 혹시 저기 뭐 있나 보다 해서 끌려가요. 끌려가는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.